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삼치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치를 손질할 건데요. 손질된 삼치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 삼치는 이렇게 윤이 파랗게 났고 반딱반딱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살이 단단해야 돼요. 딱 우리 조림에는 그 생선의 머리 부분을 꼭 넣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세요. 근데 생물로 사신 이유가 뭐예요? 훨씬 달고 맛있거든요. 약간 비스듬하게 자르세요. 고기가 굉장히 크고 좋죠? 이렇게. 이런 데는 내장이 없어요. 그리고 살이 굉장히 깨끗하죠? 싱싱해 보이죠? 요런데 요 내장만 이제 씻으면서 하셔도 되는데 칼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내장도 깨끗하네요. 네. 싱싱한 걸 이제 사니까 내장이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 부분은 여기서 입 있는 데만 딱 잘라내고 나중에 씻을 때 아가미를 뗄 거예요. 씻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 요 피 있는 거를 다 닦아야 돼요. 생선의 피 요렇게 돼 있죠? 요거를 싹 긁어서 닦으세요. 요렇게 보면 뼈가 만져져요. 여기를 이렇게 싹싹싹싹 이렇게 주물러면 가위로. 아가미는 이렇게 해서 다 뜯어내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생선조림에 머리를 꼭 넣는 이유가 뭐예요? 훨씬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도 요 부분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삼치에 들어갈 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냥 잘라주세요. 줄기분만 한번 칼집을 이렇게 내주세요. 요새 대파가 달고 맛있어서 대파를 밑에다 깔고 제가 졸일 거예요. 다시마 잎을 밑에다 깔 건데요. 그냥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네,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다시마 잎이 들어가면 이게 양념을 되게 맛있게 만들어요.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넣으면 참 좋아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진마늘, 생강, 네, 생강청, 고추장 듬뿍 두 스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설탕, 진간장, 물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이때 간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싱거우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양념 자체가 짜면 안 돼요. 양념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맨 밑에 다시마 잎을 깔아주고요. 그리고 대파를 밑에 좀 이렇게 깔아주세요. 물기를 뺀 생선을 이쁘게 잘 골고루 놓으세요. 냄비는 이렇게 두툼한 게 좋나요? 네, 두툼한 게 좋죠. 고기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얇으면 안 됩니다. 양념을 우여서 이렇게 끼얹어주세요. 이게 국물이 작은 것 같지만 졸이면 생선에서 또 생물이라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양념물을 너무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냉동으로 할 때도 이 방법으로 해도 돼요? 네, 냉동으로 할 때도 이 방법 하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졸여보겠습니다. 센불로 하나요? 그럼요, 센불로 하셔야 돼요. 기다려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이제. 자작자작자작 소리 나죠?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조금 더 졸여주겠습니다.
삼치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봄에 제철에 지금 정말 맛있을 때예요. 이게 생선은 알을 품고 있을 때가 맛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꼭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씨의 부엌은